안녕하세요. 차동아입니다. 자, 오늘은 한옥마을 2탄. 자, 오늘은 이 집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의자가 쿠션 노란색이고, 여기가 돌로 돼 있어요. 자, 옆에도 있고요. 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불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은 엄청 커요. 욕조도 있고, 아, 거울도 엄청 커요. 거울에 불도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유리막도 있고요. 자, 그럼 다른 데 가볼게요. 어디로 가지? 자, 여기 옷장 안에 수건같이 생긴 옷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와, 엄청 크기가 커요. 자, 이렇게 크기 엄청 크답니다. 발까지 내려. 아이고, 어른들용이어서 너무 커요. 아, 이거 벗을게요. 자, 나 벗었어요. 다른 데 가볼게요. 자, 여긴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고 닫아버립니다. 자, 그럼 아무도 못 보겠죠? 대체된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자, 여기는 그냥 이불이랑 베개밖에 없네요. 방향제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그림도 있어요. 여기 등도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 문도 한옥문처럼 생겼고요. 저기 창문을 열지 말라네요. 열지 못해요. 그리고 난방기 전원을 끄지 말라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큰 불이 있고요. 자, 그러면, 아,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열릴 것인가? 안 열려요, 이거. 어, 열린다. 근데 그냥 창문이네요. 왜 한옥마을에 TV가 있지? 어쨌든,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와우, 되게 불편하네요. 자, 여기 뒤에. 되게 딱딱하고 방석도 엄청 딱딱해요. 이거가 아이고 되게 딱딱해. 쉬어. 자, 이쪽도 똑같아요. 여기 막 어덜터서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럼 이번에 어디를 가볼까요? 여기 키가 있네요. 이거 빼면은 그냥 전부 다 이 불이 다 꺼지는 겁니다. 빼면 안 되고요. 이번 어디를 갈까요? 이제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옥마을 집 안을 한번 둘러봤네요. 어땠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